아, 네. 안녕하세요. 청미래 농원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제 이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7월 14일 날은 비가 정말 많이 왔고요. 제 삼농장에 위에 밭에서 흙이 무너지면서 제 농장으로 내려왔던 날입니다. 정말 금요일, 토요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던 날인데요. 올해는 한 5일 정도 빨리 그런 폭우가 내렸습니다. 정말 새벽에 어마어마한 비가 한꺼번에 내려서 저희 동네에 곳곳이 도로가 유실되거나 논둑이 무너지거나 그런 곳이 매우 많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서도 살다가 이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비가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비가 오면은 괜찮은데 새벽 시간에 몰아서 한 방에 내리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제 이농장에도 이런 흙이 또 유실되는 아주 안타까운 침수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또랑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저희 밭을 돌아서 내려가는 물이 합쳐지면서 밑으로 갑니다. 쭉 내려가면은 결국은 이제 논산천 그리고 금강 만나 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는데요. 이 논에 뚝이 터지면서 이 논으로 이렇게 정말 많은 모래가 유실이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물론 다 산에서 내려온 모래지만 이 논은 정말 수확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른 영상들도 보면 하우스가 물에 잠긴다거나 묘목이 물에 잠긴다거나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이런 침수 피해가 있고요. 또 논자리는 수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쓸려 내려와서 이렇게 덮치게 되면은 중장비를 투입해서 또 논을 만들어야 되는데 논이 평당 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타산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논은 밑에 논 주인분이 따로 계시고요. 제가 이제 짓는 농사는 아니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밭을 만들 때 배수로를 양쪽으로 두 개를 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오른쪽 이쪽 라인에 하나를 내서 밑에 돈으로 빠져가게 했고요. 그리고 영상의 왼쪽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배수로는 원래 없던 배수로인데 이 논을 밭으로 만들면서 제가 새로 깊게 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논 사장님하고 또 의견에 충돌이 있었고 작년에는 이런 것처럼 처참하진 않았지만 일부 물이 많이 내려가면서 벼가 좀 쓰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논 사장님께서 여기를 원래대로 배수로를 막는 작업을 이제 중장비를 갖고 오셔서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물이 못 내려가도록 넓고 높은 제방을 쌓으셨습니다. 쌓기 전에 뭐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보이시는 공간에 물이 좀 찼었고 이 공간에서 저 왼쪽으로 돌아서 물이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가 됐었는데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또 제방이 터졌습니다. 터졌고 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래 그리고 이 제방이 터지면서 이런 피해가 좀 있고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고 제방이 그냥 없었더라면 이렇게 벼가 흙에 덮이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밭에서는 뭐 흙이 유실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요. 물만 이렇게 쭉 내려갔을 텐데 그렇게 되면 벼가 좀 쓰러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 흙이 유실돼서 논이 망가지는 현상은 없었을 텐데,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요 분구로의 모습을 비춰드리면, 저희 밭에도 나무가 좀 쓰러져 가지고 이 지주대 작업을 해준 나무가 몇 개 있습니다. 이 밭자리에는 한 2000개 정도 식재를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고, 예, 오늘 아침에 나와 가지고 이 지주대 작업을 했고요. 지금 문구로는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되는 것 같고, 삼농장의 문구로와 이농장의 문구로를 비교해 보면 삼농장이 성장이 훨씬 빠르다라는 게 있고요. 이농장은 좀 느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일단 좀 밀식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밭자리가 원래는 논이었다 보니까 성장이 조금 느린 경향이 있는데, 고사한 거 없이 빵도 잘 채워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문구로우가 빵을 빵빵하게 채우지 않고 키를 쭉쭉 뽑아내는 그런 현상이 좀 있고요. 길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그네슘을 좀 살펴 해줬는데요. 마그네슘을 살펴 해주면 잎 색깔이 은청색에서 약간 초록색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성장은 잘 하고 있습니다. 블루 에로우, 문그로우, 블루 엔젤, 뭐 골든 스마라그 이렇게 있는데요. 나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8295-9689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아주 건강하고 밝은 은청색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고요. 잎사귀도 오밀조밀하게 빵빵하게 잘 채우고 있는 그런 문구로의 모습이고요. 뭐 블루 에로우도 그렇고 블루 엔젤도 그렇고 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비 통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 뭐 영상 보면서 저도 매우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비가 좀 적당하게 찬찬히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비가 또 찬찬히 내려야 피해도 없고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논에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비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